안녕하세요. 트램포이링의 투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보디빌더들에게 팔 근육이란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특히 규정 포즈인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는 팔 근육의 사이즈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어디까지나 시각적인 종목입니다. 팔 둘레 실측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보디빌더들의 체형에 따라서 그 팔 둘레 실측 사이즈만큼 커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팔 둘레 실측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다 하더라도 본인의 체형보다 훨씬 더 커 보일 수도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빌더들이 딱히 본인의 팔 둘레 사이즈나 허벅다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를 따로 재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이니까요. 오늘은 바디빌더들이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팔 둘레를 직접 인증하는 모습들을 쭉 모아보았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자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브랜든 커리는 데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커진 사이즈로 중무장하였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안타깝게도 브랜든 커리의 데뷔 초 팔 둘레 사이즈를 실측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리 프리스트입니다. 완벽한 팔 근육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선수이죠. 특히 좁고 키가 작은 체형을 타고난 리 프리스트의 팔은 본인의 체형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 보입니다. 바로 감상하시죠. 다음은 프로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항상 피트니스 업계에서 솔직한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던 리치 피아나입니다. 리치 피아나 역시 거대한 팔 근육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직접 그의 팔을 재본 영상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곁을 떠난 달라스 맥카버입니다. 백인 바디빌더로서 젊기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을 기록한 유망주였는데요. 빅 라미를 제외하고 가장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했던 달라스 맥카버의 팔 둘레 실측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7타임 미스터 올림피아 필 히스입니다. 피리스의 팔 근육은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모양과 볼륨감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리 프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좁은 체형을 타고 나서 팔 근육이 더욱더 부각돼 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감상하시죠. 다음은 강한 정신력으로 똘똘 뭉친 4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제이 커틀러입니다.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근육을 가득 채운 제이 커틀러인데요. 거대한 흉곽을 가득 채운 몸통 근육과 그에 걸맞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팔 근육을 갖춘 보디빌더인데요. 과연 실측 사이즈는 어떤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보디빌딩계의 마이클 조던, 로니 콜먼입니다.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이 근접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양의 사이즈를 붙인 로니 콜먼은 확실한 컨디셔닝을 가져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거대한 프레임을 가득 채우다 못해 과하게 채워넣은 로니 콜먼의 몸통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팔 사이즈가 작아 보인 적이 없던 로니 콜먼의 팔 둘레 실측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해외 유명 바디빌더들의 팔 둘레 사이즈를 모두 실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팔 근육이 좋기로 소문난 IFBB를 꿈꾸는 브로, IFBB 브로 장성엽 선수의 팔 둘레 실측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사실은 장성엽 선수 지금 시합이 끝난 지 한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거의 시즌 몸이라 볼 수 있어요. 팔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센치가 나올지 시합이 2주가 후에 팔 플렉스 이렇게 얼마입니까? 영상으로 보여주시죠. 얼마 자 장성엽 선수의 팔은 51 프론트 오버헤드 한번 맞아 시즌이 끝난 정승 선수 2주의 팔의 두께는 51.